안녕하세요. QR코드가 없으신 분 많이 많으시죠? QR코드 찍고 싶다. 그러면은 일단 앱스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찾으세요. 그래서 여기 구글 플레이에서 오시면 QR코드라고 검색합니다. 그리고 이두개 다들 한 개를 눌러도 두 개가 설치됩니다. 그 이유는 이앱 둘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습니다. 그리고 요즘 보시면 QR코드 묶어먹기로 사용하는 분 많으시잖아요. 근데 이 앱을 설치하면 아마 이렇게 뜰 텐데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직 사업 전을 안 했는데 하고 싶다. 그러면 이거 하지 말고 이걸 하고 설치하면은 바탕화면에서 열 누르면 뭐할 것입니까?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캔하기. 그리고 허용을 다 누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잘못했다. 잠시만요. 잘못했어요. 아까 보이던 거다 아닙니다.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스니커즈 많잖아요. 이 스니커즈 잠만요. 이걸 뒤집어서 바코드도 이건 QR 앤 바코드도 찍겠습니다. 이렇게 찍히고 여기서 코드 보기 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웹에서 제품 검색 이런 거는 다 풀어버리고. 이렇게 스니커즈 똑같은 게 뜹니다. 이렇게 QR코드는 여러 곳, 공공장소에서도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태블릿 PC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Let's go! 네, 보시면, 아이고, 좁아졌다. 이렇게 보시면, 아이고, 시끄러워라. 몰라요, 저도. 자, 이렇게 QR코드를 찍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. 이래서, 똑같이 찍혀서, 여기 보시면 바코드, 아니면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. 자, 그 대신, 이렇게. 그림자나 반사를 피해야 합니다. 이렇게 돼 있으면 잘 안 찍힙니다. 이렇게도 찍히네요, 뭐. 자, 도움말에서 비디오 아니고요. 이거 비디오에 물어보겠습니다. 이런 건다 풀어주세요. 이거 안 되네. 이 손인가? 아이고, 잘못했습니다. 잠깐만요. 아하. 잠깐만요. 아이고, 꺼졌다.